자, 오늘은 맛있는 스팸으로 햄 양파링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명절 때 보통 스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희 집은 스팸을 워낙에 좋아해서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간단한 그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흰쌀밥에 먹기만 해도 그냥 맛있는데 요즘은 이 스팸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은 없어서 못 먹는데. 자, 그래서 이 스팸 아이들한테 줄때 조금 엄마로서의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 스팸을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인 햄 양파링전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햄 양파링전 만들 준비 재료는요. 양파 요렇게 통으로 2개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깻잎이랑 저희 집에 부추가 있어서 부추 좀 잘게 다져서 나오면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쪽파를 넣어야 되는데 집에 쪽파가 없어서 대파 종종 썰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매콤하게 청양초. 자, 요렇게 해서 속이 들어가는 다져서 들어가는 재료들이고요. 양파를 밀가루에 묻혀서 달걀물에 묻혀서 그다음에 부침개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양파를 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써실 때, 잘 써셔야 되겠죠? 잘게 썰어서 양파 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썰어서 바로 비닐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못 쓰는 양파들은 버리지 마시고 얘 잘게 다져서 아까 그 야채들이랑 속으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썰은 양파를 바로 이렇게 비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파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팸을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신 다음에 네, 칼등으로 이렇게 으깨주실 겁니다. 이렇게 잘게 으깨서 다져준 스팸에다가 그 다음 야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추 잘게 다져서 넣을게요. 자, 그 다음 파 잘게 다져서 넣어줄게요. 파에서 그 다음 청양초 그 다음, 요 남은 양파 있죠? 양파를 다 다져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잘게 다진 야채와, 잘게 으깬, 스팸을 섞어서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양파 링을 썰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은 이유는요. 자, 여기에다가 부침가루를 3스푼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바로 넣고, 봉지를 담은 다음에, 달걀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달걀물. 자, 달걀물 완성.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스팸 양파링 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요. 그죠? 양파링을 넣고 여기에 속을 이렇게 채
태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접시에 담아보았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죠? 이게 스팸으로 만들었는데 스팸 맛이 안 나고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랑땡 맛이 나요. 그리고 그 스팸이 원래 좀 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진 야채랑 양파를 다져서 많이 넣다 보니까 하나도 짜지 않고 정말 진짜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랑땡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굿.